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아두이노 CC에 가셔서 아날로그 함수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아날로그 함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함수들을 네,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아두이노 CC 사이트로 접속. 자, 아두이노 CC 사이트 접속하셨으면, 네, 도큐먼트에서 레퍼런스죠? 도큐먼트에서 레퍼런스 들어가시면, 네, 도큐먼트 레퍼런스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함수들이 있고, 디지털 I/O, 디지털 네, I/O랑 아날로그 I/O랑 다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I/O, 아날로그 I/O, 네, 다 존재하고, 매스 함수에 가시면은, 네, 매스 부분에 매스 영역으로 가시면은 거기 이제 뭐가 있냐면, 네, 거기 우리 지금 좀 전에 사용하신 맵이라는 네, 펑션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리드, 핀 모드 다 보셨던 거고, 아날로그 리드, 네, 아날로그 리드 뭐 이런 거 네, 확인하시면 가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네, 이게 뭘까요? 그냥 가도 되는데 HTTP가 아니라서 네, 이 아날로그 CC 사이트가 HTTP에서 맞는데 이거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어디로 보내주죠? 얘네들 연결이 문제될 게 없는데 저게 좀 이상한 거 보네요. 잠시만요. 네. 보안이 강화돼서 네, 이 사이트에 어떤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보안 설정 부분이 안돼 있던지 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아날로그 리드 펑션을 먼저 이제 제가 봤어요. 아날로그 리드 펑션을 이제 보면서 거기에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네,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아날로그 라이트 우리가 보실 거니까 아날로그 라이트도 마찬가지죠. 네, 펑션에 아날로그 IO에 아날로그 라이트. 네, 아날로그 라이트를 보시게 되면 네, 아날로그 라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두이노 우리 보드들마다 여기 지금 우노 보드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자세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아날로그 라이트 펑션을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아날로그 라이트 펑션을 지금 선택해서 보면 그 보드들 우리 아두이노 보드들이 많잖아요. 아두이노 보드들마다 우리는 지금 우노 보드 쓰죠? 우노 보드 보드들마다 아날로그 입출력할 수 있는 핀들이 나와요. 이 핀이 어떤 핀이냐면 PWM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핀, 그러니까 물결 표시가 같이 틸트가 같이 있었던 그핀 번호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아두이노 우노 버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네, 보시면은 PWM 프리퀀시 보시면은 얘는 490. 핀마다 차이가 있죠. 490이고 5번 핀하고 6번 핀은 980이다. 이거는 이제 헤르츠는 주파수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1초에 몇 번이나 이제 그 진동이 일어나는지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90은 1초에 490번 뭔가 이제 파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980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PW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PWM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디피니션은 PWM이고, 뒤로 잠깐 가볼까요? 아날로그 IO, PWM. 네, 여기서 찾지 말고, 아까 들어가서 찾읍시다. 여기 들어가서 선택할게요. 아까 아날로그 그 라이트 선택된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C월서에 PWM이 있죠. PWM을 딱 선택하시면 계속 이러네요. 나왔다. 자, 여기 PWM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걸 선택했냐면 여기서 요 밑에 디피니션 부분에 네, 발생하는 요 PWM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왔어요. 자, PWM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요 밑에 이제 그네요요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우리 PWM을 이용해서 이제 LED 처리를 하시는 그런 예제가 나와 있고, 요 펄스 폭 변조,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 혹은 우리가 PWM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디지털, 우리 갖고 있는 게 디지털 기기잖아요. 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런 뭐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그림이 이제 이게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PWM의 어떤 그 주파수를 우리가, 그러니까 PWM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요게 0%예요. 듀티 사이클이 0%입니다. 그냥 0볼트인 상태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자, 요거는 25% 듀티예요. 그래서 듀티 사이클은, 이제 항상 켜져 있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데, 0%. 자, 0%라는 건 항상 꺼져 있다라는 뜻이죠. 꺼져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듀티 사이클이 25%예요. 25%만 켜져 있고 나머지는 꺼져 있고. 자, 듀티 사이클이 50%예요. 50% 켜져 있고 50% 꺼져 있고 50% 켜져 있고 50% 꺼져 있고 75%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켜져 있고 꺼져 있고 100% 듀티는 계속 그냥 켜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요런 값들을 요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마치 이제 아날로그 값을 갖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처럼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 이제 펄스 폭 변조 PWM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어떤 파형 이게 하나의 이제 파동이잖아요. 파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어떤 너비들, 얘는 지금 전혀 지금 없는 거고, 그죠? 껐다가 다시. 그래서 얘는 25%, 그죠? 75%가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뭐 50%, 그 다음에 75% 이런 식으로 너비의 변화를 줘서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뉴에 있는 0볼트 나와 있는 건, LED 우리가 불을 켜고 끌 때, 로우 신호를 주면, 로우 신호가 0이잖아요. 0을 주면 항상 이제 꺼져 있는데, 이 꺼져 있는 걸 이제, 꺼져 있는 상태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거고, 하이 상태가 이제 5볼트 전압을 준다라는 거고, 켜져 있는 상태고, 우리가 결국 이제 PWM은 뭐냐면, 하이나 로우를 우리가 변화시키면서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면서 아날로그 값을 우리가 출력하는 것처럼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이 신호의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게 듀티 사이클이다. 하이 신호가 25% 켜져 있으면 얘는, 듀티 사이클 2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처럼 그냥 사용하는 걸 PWM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저항 활용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네, 같이, 살펴보셨고, 나중에 이제 이 PWM을 이용해서 서버 모터 활용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또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